안녕하세요. 올인큐입니다. 자, 요한복음 특강 예수의 마지막 표적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제목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감화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7대 표적을 얘기해 줍니다. 자, 7대 표적이 뭐가 있었냐면, 자,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병든 아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게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그다음에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가 전달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너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사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다 마르다가 막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굉장히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더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리아는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상당히 믿음이 있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표적이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명확한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적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표적 안에 상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상징, 그 상징은 뭡니까? 십자가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그 표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37절로 넘어가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좀 일찍 왔으면 막 아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냄새 납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3일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이 넘으면 완벽하게 사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원래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 3일 안에 고쳤으면, 3일 안에 저 죽은 나사로를 했으면, 살아 있었어.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표적 이후에 완벽하게 변화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두 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 우리의 기득권을 박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한 인물, 인간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왜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고 자기네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소경, 병자들,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죄인이야인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어울리고 계십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얘네는 예수가 뭡니까? 눈에 가십니다. 무리가 예수를 따르다가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가 와서 간섭을 하면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질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득권은 누구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한테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이때 제사장도 누가 임명했습니까?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로마가 임명하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한 겁니까? 분명히 바로 이 기득권이 무너질 것이다. 로마에게 충성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충성하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굉장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의 뜻이 뭡니까?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런 기회를 갖는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포기하는 가치입니다. 포기하는 가치. 내가 어떠한 상품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가치. 그러니까 이 상품의 가치가 포기하는 가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책을 3만원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가서 성경책 3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선택하면 그 대가로 뭡니까?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럼 어디가 더 가치가 강합니까? 북한에서의 성경책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포기하는 가치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이게 뭡니까? 기회비용 아닙니까? 기회비용. 기회비용입니다. 우리 강원도 횡성에 가면 청태산이 있습니다. 청태산. 한자로 클태, 푸를 청, 매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이름입니까? 청태산. 자, 푸른 익기산이라는 겁니다. 누가 졌습니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횡성에 왔다가 횡성 군수가 수령이죠. 당시에는 막 사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이 청태산이 아름다우니까 청태산에다가 잔치상을 베풀었어요. 왕이 먹을 수 있는 잔치상. 그러니까 사또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곳에 들어와서 피크닉도 하고 왕에게 잘 보이고 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들어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성계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산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왕이 이름을 지어주는 건 조선시대 거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로 이끼, 푸른 이끼가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다 해서 청태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와서 조선 건 다 바꿔 없애야 돼. 본인들의 이름으로 다 바꾼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자, 우리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계와 정도전입니다. 이들이 왜 조선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고려의 어마어마한 부패, 그리고 원나라, 당시에 몽고죠, 몽고. 몽고에게 열심히 아부하는 권문 세족들, 그리고 권문 세족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거의 뭐 그치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백성들이 점점 노비화되고 나라가 너무나 싫다라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가 너무나 싫다라는 겁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뭐 저주받은 나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이 정도전의 이론은 정말 대단한 이론입니다. 무슨 이론입니까? 왕이 무능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은 존재하지만 재상은 재상에 의해서 정치하는, 재상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재상은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에 의해서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토지는 모두 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토지개혁과 건국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그런 인연으로 조선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건 겁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역모 아닙니까? 역모.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건 역모입니다. 역모죄는 어떻게 됩니까? 모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날아가는, 생명을 걸고 이런 걸한 겁니다.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포기하는 가치가 이 사람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 피로 세워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모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유명한 시 남기지 않습니까? 이 몸이 구조가 100번 고쳐 죽어 뭐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이면 이편단심이라 가실 줄이 있으랴 막 이런 그뭐 단신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되게 멋있긴 하지만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몽주도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꼰대가 된건 꼰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는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프랑스 혁명에, 우리 프랑스 혁명을 아주 잘 표현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뮤지컬로도 유명합니다. 레미제라블. 그렇죠? 레미제라블. 4대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뮤지컬 뭐 있습니까? 뭐 캐치, 고양이들.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미스 사이공, 베트남.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그치, 오페라의 유령. 그 다음에 마지막, 레미제라블. 이 레미제라블의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뭘 원합니까? 왕정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정을 원한다. 민주정을 원한다.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빵으로 먹고 살수 있는, 최소한의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평등한 국가,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피에 대한 대가가 뭐가 된 겁니까? 바로 자유로운 국가, 평등한 국가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의 가치를 건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1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활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의 저자는 예수님 사역을 따라갈 땐 느끼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패턴은 뭐였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활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면, 일본에 선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일본에 있는 정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잡혔는데 서양 신부는 막 굉장히 막 이제 죽었다 막 이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일본 서민들은 신부님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니,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서민들의 삶은, 일본의 서민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기득권들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부역에 시달리고 세금의 조세에 시달리고 막 이랬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거의 노비와 같은, 노비보다 더 심한, 일하는 소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들에게 희망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들에게는 세상에 집착할 게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하늘에 영광만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만 있습니다. 십자가만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신부님은 막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걸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힘든 부역, 조세, 탄압, 억압,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거에서 모두 다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만 그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라는 개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집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부를 포기하고, 물건을 선택한다든지, 예수를 포기하고 딴 거를 선택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짓밟는 거죠. 짓밟고, 난 예수 몰라. 난 이게 더 좋아. 그게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버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뭐, 교회 안 다니니까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안 해도 형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일요일날 너무나 바쁜데, 일하기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유튜브라도 듣고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에 닿았다면 예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신 성도 여러분, 목사나 교회를 보고서, 교회에서 예배당을 보고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실망하였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포기합니까?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아, 난 쟤네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쟤네들 때문에 이상해. 쟤네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야. 이러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 하고 싶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장소와 때와 시간을, 시간 때문에 바쁩니까? 쉬는 시간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밥 먹고 시간 남을 때, 여유로울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소리 내며 기도합니까? 속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의 성도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둘러선 무리를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의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릴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오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뒤쳐엎고 내가 이제 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을 것이지만 반대 세력은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포기하는 기회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되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를 행동한다고 저 사람들이 저만 행동을 한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바로 한 사람이 쫓아갑니다. 어디로요? 바리새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 누굽니까?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부역자입니다. 일제시로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고 거기서 돈을 얻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된다. 우리 권세가 다 무너진다. 그럼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 없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귀비용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이 살수 있는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다른 시간에 움직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포기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입니다. 힘들고 어린 주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실한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삶의 목적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올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립니다.